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부열 과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총 한 개의 동이고요. 1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1층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하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아직 공사가 좀 한창 중이어서 주차장을 안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전실 들어오시면 바닥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 타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신발장은요, 키 큰 장 두 칸과 또 작은 칸으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 칸으로. 위쪽까지 이렇게 많은 양의 신발 보관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우산 보관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매립선반도 나와 있어서 뭐 마스크, 차키 이런 것들 보관하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이렇게 위에 쪽까지 해서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서랍도 다 일일이 준비해서 세심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신발장 안에는 하부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기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문은 보시면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그레이 톤으로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오시면요, 우선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넓게 뻗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실과 주방이 일자형태로 나와 있긴 한데 정말 넓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보시면요, 우선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장 조명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 보시는 벽면은 이제 아트홀로 사용하시는 공간이에요. 슈퍼홀과 아트홀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70인치 이상의 TV 두고 사용하셔도 전혀 부족함 없는 공간으로 나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또 템파보드로 포인트를 이렇게 이쁘게 잘 주었습니다. 반대쪽 쇼파홀 공간. 쇼파홀 공간 같은 경우는요, 좀 짧게 뺐어요. 좀 짧게 뺐기 때문에 한 4인용 정도 소파를 두고 사용하시면은 적당하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거실 사이즈 보시면요, 이렇게 굉장히 쾌적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보시면요, 주방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쪽 왼쪽, 주방 왼쪽을 보시면요,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두 칸이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로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 양문형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 하나 더 두셔도 전혀 부족함 없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보시면요, 여기는 삼구풋탑 하이라이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 직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넓고 깊게 빠진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부장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전자레인지하고 밥 주무는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 뒤쪽 보시면요, 여기는 전부 다 수납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전부 다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방에서 수납하실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여기 가운데에 매립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커피머신이나 뭐 토스트기 뭐 이런 거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또 그렇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 보시면요, 또 다용도실이 주방 바로 옆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쪽에 오시면은 뭐 세탁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뭐 창고로 쓰여도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이 그만큼 넓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거실과 주방까지 봤고요.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방 들어오시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저 투명 유리로 된 붙박이장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붙박이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널찍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방이 좀 좁은 느낌도 들어요. 사실상 붙박이장이 보시면요, 투명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형태입니다. 투명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옷 같은 거 보러실 때 한눈에 보고 빼시기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붙박이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벽면에 침대만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쪽은 이제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샤워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수전대도 갖춰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안방 봤고요.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이제 작은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 들어오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책상 놓고 책장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벽면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인용 침대 놓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딱 맞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시기 정말 안성맞춤의 크기로 나와 있는 크기 모습입니다. 이쪽 방에도 이렇게 대형 창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 환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중간 방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방 보시면요, 지금 보이시는 이 붙박이장과 이 침대는 전부 다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여기 안쪽에는 베란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침대 같은 경우는 접이식 침대입니다. 그냥 이렇게 쓱 들면은 이렇게 접히는 구조예요.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죠. 다시 필 때도 그냥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리시면 또 이렇게 침대가 완성이 되는 그런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 그런 침대로 되어 있어요. 접이식 침대. 위쪽에도 상부장과 보시면요, 상부장도 옵션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또 키 큰 장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은 이제 베란다인데요, 아까 뭐 세탁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는 세탁기 굳이 안 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다용도실 쪽을 그냥 창고로 사용하시고 여기에도 수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쪽으로 세탁실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쪽은 이제 보일러실과 에어컨 실외기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요. 네, 이렇게 방 3개까지 전부 안내 드렸고요. 마지막 메인 욕실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욕실 들어오시면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요, 메인 욕실답게 해바라기 샤워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도 위아래로 2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위에 보시면요, 이렇게 쟁다리 선반까지 깔끔하게 갖춰져 있는 모습이에요.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보신 것 같이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정말 요즘 집다운 느낌을 딱 주는 현장이었어요. 조금 빨리 나오셔서 좋은 층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